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2-2단원 책임감 있게 글쓰기 지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어는 요 있죠.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사실 거의 8, 90% 정도는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정리한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어디죠? 죄송합니다. 어디죠? 여기 있죠? 여기죠? 글쓰기 윤리는 크게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로 나뉘고, 이거죠?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글을 써야 하는 도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이런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았었을 때는 뭐 글쓰기 신뢰 문제를 넘어서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도 중요합니다. 연구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여 왜곡. 이거를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뺏기 쓰지 않으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표절하지 마라. 함부로 자료 퍼나르지 마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저작자나 창작이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절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렇게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정의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죠? 쓰기 윤리의 개념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글을 쓸때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로 글을 쓰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이나 행동의 규범을 의미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물론 그래도 지금 제가 그때 1단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지문으로 지문을 정독하고 학교 교과서로 지문을 정독 한번더 하고 물론 필기가 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이러한 자료들도 한번 더 읽고 이렇게 한 다음 문제를 푸신다면 학교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